진한 초록의 야무진 생김새, 여름밥상의 영양과 달콤함을 선물한 주인공, 다디달고 다디단 밤호박. 벌써 입맛이 틀리죠? 너무 최고입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채워줄 초록 에너지 밤호박 만나러 가볼까요? 제주의 서쪽, 요즘 이곳에 아주 싱싱하고 달달한 초록이 한창이라는데요. 바로 이것, 밤호박인데요. 그나저나 여기 밭주인장은 어디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여기 사장님이세요? 아니요. 저기 사장님. 저기. 그럼 여기 사장님이세요? 아니요. 저분. 저기 혹시 사장님이세요? 제가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니, 이분은? 맞습니다. 개그맨 정진수 씨인데요. 사람들을 웃고 울리던 그가 제주로 귀농한 지 벌써 5년이나 됐다고 합니다. 빨리 일단 수확부터 하시죠. 네. 아, 자, 사장님들 오시죠. 자, 들어갑시다. 가만있어. 이거 바구니 하나씩 들고. 자. 비 온 뒤라 밭에 물기가 남아있긴 하지만 수확에 마음이 급해집니다. 근데 여기저기 들춰보시는 게 뭔가 문제가 있나요? 아, 이게 호박이 아직 덜 익었어요. 이거는 호박을 한 번에 다 수확을 하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익은 거 따고 그다음에 또 익은 거 따고 이렇게 그 와인병의 콜크처럼 이제 색이 변하게 되면은 요런 호박이 이제 익은 거죠. 진짜 호박 색깔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맛은 밤처럼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또 달달하다고 그래서 뭐 미니 밤호박, 미니 단호박 하는데 뭐 하여튼 일단 맛은 좋아요. 보이시죠? 노란 빛이 감돌면 익은 거고요. 이건 줄기가 파릇하네요. 지금 여기가 약간 어제 비도 오고 그래서 이렇게 맨발로 해야 돼요. 맨발로. 이게 장화를 신으면 장화가 쑥쑥 빠지고 여기 이제 진흙에 들어가면 이 맨발이 가장 편해요. 제가 맨발의 청춘 아닙니까? 아니, 하여튼 뭐 따보죠. 예. 친환경으로 지어 풀은 조금 무성해도 건강하고 싱싱한 밤호박. 숨바꼭질 하듯 풀숲 사이를 누빕니다. 거칠고 모양은 제각각이어도 이 귀엽고 싱싱함 어쩔 건가요? 신맞다! 이게 또 미니 단호박, 밤호박은 크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요런 사이즈가 제일 선호하는 사이즈. 그럼 시장 갔을 때 네. 맛있는 밤호박을 고르는 방법. 꼭지가 있으면 꼭지가 이렇게 많이 마른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맛있고요. 그리고 그냥 맛있게 드시면 맛있는 거고 뭐 그것까지 제가 또 잘. 그 사이에 정말 많이 따셨네요. 밤호박은 말 그대로 밤과 호박의 만남이죠. 맛도 영양도 두 배. 포근포근하고 달달한 데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앙증맞은 사이즈에 요즘 인기 절정이랍니다. 밭에서 딴 밤호박은 바로 세척해주는데요. 껍질째 그냥 먹는 거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이랬다 내가. 이렇게 바랍니다. 아이고 예뻐라. 진수 씨 아주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네요. 애써서 키운 농부의 마음이겠죠? 밤호박은 수확 후에 어느 정도 숙성을 거쳐서 출하하는데요. 익을수록 더 맛이 깊어진다고 하네요. 단단하고 야무져 보관도 길죠. 얘네들이 이제 제일 먼저 딴 애들. 그래서 충분히 숙성이 된 친구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출하를 해야 되는데 손이 가요 손이 가 미니 탄호박의 손이 가 출하 전 마지막 단장을 한 번 더 꼭지도 따주고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이렇게 정성 들여 수확한 밤호박 이제 떠나보낼 땐가요? 자 이제는 얘네들이 이제 세상 속으로, 세상 밖으로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지. 아, 이거 그람수를 정확하게 맞춰줘야 돼요. 박스 포장까지 꼼꼼하게 마치니 준비 완료입니다. 오늘 배달 물량이 꽤 많으신데요. 주로 단골 거래처에 납품을 하는데요. 이맘쯤 밤호박 인기가 많아 찾는 곳이 많다고 해요. 네. 작년에 너무 맛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네. 원래는 단호박이 또 안 오냐고 해가지고 아 벌써부터? 네. 아이고 맛있었어요. 예. 아이고 하여튼 네. 맛있게 드시고요. 네. 예. 제가 끌고 갈게요. 네. 우리 이거는 단호박을 씨를 빼가지고 속에 치즈랑 달걀 넣어가지고 전자레인지에 한 5분 땡 돌리면은 너무 맛있어요. 일반 단호박은 그냥 제주도 말로 모이지가 않는데 이 단호박은 찌면은 너무 달고 맛있어요. 밤호박 만나면 행복지수가 올라가니 한번 찾은 분들은 또 찾으시는 거겠죠. 먹어야죠. 열심히 일한 자 먹어라. 쪄서 먹는 줄만 알았더니 찌개, 조리, 구이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밤호박. 제철 밥상에 풍미를 더해주는 귀한 존재네요. 당을 단맛을 내기 위해서 물엿이나 뭐 여러 가지 설탕 이런 걸 첨가하는데 우리는 그런 건 안 넣고 단호박으로서 천연 단호박으로서 단맛을 내기 위해서 일부러 단호박을 넣거든요. 어쩜 이 귀여움 속에 달달한 맛과 영양까지 한 끼에 하나 건강과 다이어트에도 그만이라니 미니 밤호박 사랑하지 않을 수 없네요. 아유 두 분 엄청 잘 드시네요. 직접 키웠으니 더 맛있겠죠? 너 밤 먹었니? 밥맛도 나고 고구마 맛도 나고 진짜 잘 내죠. 쩝쩝만 되지 마. 아이고 밥맛이 나. 제주에서 키운 미니 단호박 많이 드세요. 단단한 껍질 속 부드럽고 달콤함이 가득. 장마와 무더위로 지쳐가는 요즘 우리의 몸과 마음 이 미니 밤호박으로 건강하게 지켜보자고요.